이런 우여를 가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척도들이 바로 여론인데요. 사실 어제 MBC가 김건희 씨의 통화 녹음 파일 후속 보도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원에 추가 방송을 막아달라 이렇게 신청한 상태였는데요. 반면 최초 녹음을 한 서울의, 서울의 소리치기 입장을 법원의 법원은 대부분 들어주는 결과도 오늘 나왔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김건희 씨가 저는 국회 부임만 뒤도 저는 이걸 공개하는 게 저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김건희 씨는 대통령 후보 부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철저히 집안에 과연 어떤 행태로 살아왔는지를 철저히 검증해야 된다. 아무래도 서울의소리는 편향적인 그런 유튜브 언론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도를 하게 되면 조금 믿을 수 있나. 음, 법원은 일단 서울의 소리 측에 사생활 빼고 방송할 수 있게 이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뭐 MBC는 일단 추가 방송은 안 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근데 다음 화면을 좀 볼게요. 근데 좀이 발언들이 여러 논란이더라고요. 서울의 소리 백운종 대표가 우리가 추구하는 달성을 위해선 어느 정치인이나 정당을 통해 편향적 보도할 수밖에 없다. 이 발언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뒷말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인터넷 유튜브 방송 대표인 백은종 씨, 서울의 소리 대표라는 분이 어떤 성향인가는 다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조국 사태 때부터 정치적 편향성과 내용들을 다. 남김없이 보여줬기 때문에 예. 서울의 소리 유튜브 방송이 어떤 식의 정치적인 지향점, 그리고 지금의 대선 국면에서 어느 후보에 더 친화적인지는 뭐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예. 문제는 그 유튜브인 서울의 소리에서 기자가 김건희 씨에게 사사로이 접근해서 신뢰를 조성한 다음에 7시간이 넘는 긴 시간의 녹취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받았다는 점이고 그것을 물론 유튜브니까 뭐 1인 방송이니까 1인 미디어니까 마음대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MBC에 넘겨서 MBC가 사실은 어찌 보면 편집만 한 하천방송 비슷하게 해서 지난주에 공개를 했던 것인데 예. 지금 문제가 되는 건지난주 한주에 MBC 의 방송은 그걸로 끝나고 이번주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만 지금 추가적으로 서울의 소리하고 열린공감TV에서 이걸 액면 그대로 다 공개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을 놓고 지금 국민의힘 선대위에서는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던 건데 지금 나온 법원의 판단은 아 그러면 사생활과 관련된 빼고는 다 내도 좋다 이렇게 지금 결론이 나온 겁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뭐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아마 서울의 소리하고 열린공원 팀은 다 방송을 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국민들이 판단할 때는 MBC의 보도도 그렇게 가처분 신청을 내 가지고 세계의 건에 대해서는. 그 방송을 하지 말라고 했었고 본래 9개 항목에 대해서 5개는 스스로 포기하고 2개나 하지 못하게 됐기 때문에 예. 사실상 2개만 방송이 된 것이었는데 만약에 이번에 서울 소리하고 열린공원TV에서 액면 그대로 모든 걸다 방송을 하게 된다면 이 방송에 허락되는 것이 과연 누구에게 선거에 도움을 주는 것인지는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이것이 선거의 편향성을 가져오는 유튜브 방송의 대 국민 방송인 걸로 본다면 이 부분을 방송에 대한 그 자유라 또는 언론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허용돼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것에 대한 국민들의 알겠습니다. 판단은 어떤 것인지 지난 MBC 방송에서 보면 훅폭 풍이 더 크지 않았습니까? 역 폭이 더 많이 불었기 때문에 예. 저는 국민들도 현명한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뭐서울에 소리치기든 어떤 언론인들이든 속내가 어떤 이념적 성향인지는 안 드러나면 모르는 얘기인데 문제는 이현정 의원님. 네. 이... 이재명 후보 홍보 칼럼을 써왔다. 이게 좀 다시 회자가 되면서 그래서 또논란 거리도 여전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제 이 전달하는 전달자가 이미 편향성을 갖고 있고 자기의 어떤 이게 공정한 입장이 아니라는 것이 이제 만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은 저는 뭐 급격히 줄어들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발언 자체가 정말 대통령 후보 부인으로서 어떤 본인의 정적 신념 또 개인의 어떤 사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이 정당하냐 이런 걸좀 판단해 볼수 있는 그런 근거 자료라고 이제 국민들이 많이 관심을 기울였는데 예. 문제는 보니까 아 이게 6개월 동안 어떤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접근했고 또 이게 어떤 사적 대화였고 실제로 또 여당 측에서 이제 권옥수로 하는 게 뭐냐면 이 내용 중에서 김건희 씨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남편은 노무현 대통령 제일 좋아한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그 연설문 다 외우고 있다. 등등 이런 이야기들이 실제로 오히려 여권 지지자들한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부분이 이제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쩌면서 이게 상당히 이제 장단점이 다 있는 겁니다. 그건 더군다나 이제 이 방송 MBC가 이제 방송을 포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서울의소리는다 공개를 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자칫하면. 역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백은정 대표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 국민들이 다 아시고 어떤 목적인가 다 아는 상태에서 예. 또다시 그걸 이야기를 한다라면 이미 또 새로운 거는 별로 없는 걸 알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자꾸 이야기하는 게저 악효과를 누리지 않겠는가?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어제 저희 뉴스 탑텐 끝나고 나온 얘기였죠. MBC가 이번 주 일요일로 예고돼 있었던 후속 보도를 하지 않기로. 취재 소요 시간, 방송 분량 등을 검토하고 관련 내용, 뭐 나머지 후보에 대한 검증은 다른 뉴스에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뭐 이재명 선도는 특별한 입장은 따로 없으십니까? 아 저기에 대한 뭐 입장은 있을 건 없고요. 예. 왜냐하면 그냥 아마 제가 어, MBC가 저도 뭐 기자를 했기 때문에 왜 저런 결정을 했을까를 좀좀 살펴보면 예. 어, 지난 십육일 방송 전에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MBC 본사까지 가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었죠. 막 몸싸움까지 벌이하면서 그 이제. 법원에서는 세 가지 이유를 들지 않았습니까? 예. 사생활 부분하고 재판 관련된 부분하고 세 번째는 가른 이런 거죠. 뭐 내가 정권을 잡으면 뭐 특정 언론사들 뭐 청와대가 가지고 다 감옥에 모두 쳐넣어버리겠다 이런 표현들이 있었는데 그런 걸 하지 마라 했는데 저 MBC가 저런 결정을 하기 전에 이미 열린 공감 TV라는 데가 가처분 신청을 또 국민님이 냈는데 예. 그건 MBC를 십육일 방송을 이렇게 제안했던 거 일부 인용했던 거 차이가 났습니다. 예. 왜냐하면 사생활 외에 이른바 재판 관련된 거 알지? 아니면 이런 식의 뭐 청와대감 내가 정권을 잡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정치적 성향이 드러나는 이런 발언들을 보도에 대된다고 했어요. 그렇다면은 MBC 입장에서는 당장 다시 또 보도를 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뭐 여러 가지 이미 다른 방송이 이렇게 낸다고 하니까 취소를 한거 같습니다. 예. 근데 저는 뭐 옆에 계신 우리 이 의원님은 이미 뭐 그렇다고 생각하는 뭐 효과가 없다고 하는데 저는 다른 생각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물론 뭐 미투 발언이랄지 이런 발언들은 본인의 뭐 여성관이랄지 남성관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적합하지는 절대 않습니다. 사과를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이미 해외 언론으로부터도 알겠습니다. 우리 국격을 떨어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외에도 가령 예를 들어서 정치적으로 상당히 대통령 후보 부인으로서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정권을 잡으면서 김건희 씨가 청와대에 들어갈 경우에 대통령 이 부임될 경우에 문제가 될만한 여지들이 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이번 방송 되면서 다시 국민들께서 판단하는 그런 음.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일부 의견합니다만 MBC 내부에서도 이 방송에 대해서 반발 목소리도 있었다 이런 전언도 있습니다. 어쨌든 김건원 씨 통화 녹음 파일은 사실상 대체적으로 공개가 된 셈인데요. 오랜만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논평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건 내가 보기에 무슨 넋두리 비스하게헌 얘기같이 느껴지는데 잔치 집이니까 오고 싶었을 거라고 그런 얘기가 났는데 나는 그날 그게 말을 너무나 함부로 하다가 보니까 이제 그런 음. 얘기를 하지 않았나 불필요한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일반 국민이 과연 저런 언행을 하시는 분이 사실 대통령의 부인으로 적합하겠느냐 하는 이런 여론을 갖다 맬드는잘못을단 저절었다고 봐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이 통화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순서를 했습니다. 이주제 정리하기 전에 뭐 저희가 정색하고 얘기할 건 아닌데요, 소정석 부장님. 네. 아, 최근 뭐그 김건희 씨 팬카페 얘기를 저희가 종종 전해드렸었는데, 그 맞불 맞대응 성격인가요? 김혜경 씨의 팬카페도 그제 만들어졌다 이 현상, 뭐 기현상입니까?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될까요? 저는 뭐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요. 그 <laughs> 어, 리스크 관리를 오히려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김건희 이 팬카페 같은 경우에 회원 200명에서 지금 4만 5천 명까지 늘어서 굿즈도 팔고 뭐 집회를 할 계획까지 갖고 있다라고 하는데 예. 이 회원 수가 급격히 늘어난 부분에서는 결국 이제 지지층의 일종의 셋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아마 김혜경 씨 팬카페 저 부분도 지금 2천 명이지만 아마 알려지면 금방 또 지지층들이 가서 붙어가지고 화가 막 늘어날 겁니다. 결국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뭐 얼마 늘었고 이런 부분은. 크게 의미를 두기 어려운 부분이고 결국은 저렇게 되, 되다 보면 집회하고 구축하고 하다 보면 거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이제는 저런 부분에서의 리스크 관리를 할 그럴 단계에 들어섰다. 뭐 이렇게 보여지고 저거 얼마 늘었다. 뭐 이런 부분을 <laughs> 뭐 비교하고 하는 것은 큰 지금 뭐 의미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온라인상의 하나의 현상, 일부 현상 얘기까지 이번 주제에서 만나 봤습니다. 여기 계신 네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